261번 볼게요.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5, 25cm. 높이가 몇 cm? 30cm. 직육면적 모양. 그림 안 그립니다. 머리 그리세요. 머리에 그리세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가로가 몇? 15. 세로가 몇? 25. 높이가 몇? 30짜리야. 직육면적 그려줬어요? 다시 그려. 빨리 해. 15, 25, 30. 직육면적. 오케이? 모양의 나무 토막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그랬어. 자, 승현아.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야?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로 만드는 거야?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육면체로 만들 거야.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하나 이해 가서? 정육면체 한 변 길이가 얼마게? 정육면체 한 변 길이가 얼마야? X라고 넣어 차이가. 리스닝 돼, 안 돼? 머리 써, 머리 써야 돼. 수학 머리 쓰는 거야. 눈으로 보는 숫자, 눈으로 보는 그림에 자꾸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또 복잡한 도형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려야 될 텐데. 자, 한 변 길이 X는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요? 가로 15가 몇 개인가 쌓여서 X가 돼야 되겠지. 세로 25가 몇 개인가 쌓여서 세로 X가 돼야 되겠지. 높이 30. 짜리가 몇 개인가 쌓여서 X가 돼야 되겠지. 얘가 한 번. X는 15, 25, 31, 0. 그렇지. 배수라는 거 느낌 알겠어? 그림 그려줘야 돼, 선생님이? 안 그려줘도 되겠어? 머리 쓰기 잡고서 머리를 잡고서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야 돼. 얘가요?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되나? 요런 직육면체가 있고요. 얘가서 얘를 쌓아서 뭘 만든다고? 얘를 쌓아서 이런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이런 정육면체가 있고요. 얘를 쌓아서, 얘를 쌓아서 이런 직육면체를 만든다고. 이 두 느낌을 잘 살려서 그림을 잘 생각해요. 알겠어요? 얘는 지금 여보지고, 얘를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겁니다. 얘 한 변 길이가 X, 얘 한 변 길이가 X라고 했을 때 X는 어떤 특징? 얘의 뭐가 될까? 공부했어. 자, 그 다음 얘를 정육면체 한 변 길이를 X라고 두면 얘는 X는 얘의 어떤 특징? 공. X는 X의 기준으로 잡아. X는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줘야 되지.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공양수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갔어요? 15, 25, 30에 뭘 찾아야 돼? 최소 공배수 찾아봐야 되겠죠? 그쵸? 왜 최소 공배수야?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 뭘로 나눌까요? 5, 35. 5, 5, 25, 6, 30. 그 다음, 3, 1은 3, 5, 2. 됐죠? 5 곱하기 3은 얼마? 15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100. 50 나오겠죠. 됐죠? 맞아요, 안 맞아요? 150이죠? 그럼 정육면체 한 변 길이는 얼마입니까? 150cm. 만약 개수 구하라면, 가로는 몇 개 필요해요? 10개. 그 다음 세로는 몇 개 필요합니까? 6개. 그 다음 높이는 몇 개 필요합니까? 높이가 5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개, 6개, 5개니까 총 개수는 300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